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와 의료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때 외국인 환자란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료 관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하나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성형수술하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온 김에 관광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사랑 의료기관이 함께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의료 관광이고요. 자, 부가가치세 대리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것은 이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려면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해외 유치업자한테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 대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사와 의료관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와서 성형수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이 중에 성형수술비가 뭐 300만 원이고 여행에 대한 대금 뭐 숙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이 외국인들한테 300만 원은 병원에 대고 200만 원은 여행사에 대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500만 원을 의료기관에서 같이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매출은 원래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은 그냥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업무 제휴 계약서에 우리가 받은 총 수납 금액 중에 의료비와 의료 관광 서비스 대가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수입 배분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추후 의료비 수입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후에 즉시 각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툼이 생기면 나중에 세무서랑 뭐 이것이 누구의 대가이냐, 의료비의 대가이냐, 아니면은 관광 서비스 대가이냐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납 금액 중에서 의료비와 서비스 대가를 구분을 하고 돈을 받은 금액은 즉시 배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배분되는 금액은요, 의료기관 수납액 중에서 뭐 숙박이나 항공 같은 어떤 수탁 금액이 되고 또 여행사에 알선 수수료가 있겠죠. 이런 알선 수수료는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의료 관광의 부가세 환급 규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특례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특례 의료 적용 기관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요. 미용 성형의 의료 용역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특례라는 것은 어떤 특례냐면요. 바로 부가가치세액을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료 영역은 면세죠. 원래 의료 영역은 면세지만은 성형 의료 영역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원래 붙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준다는 것이 특례입니다. 그럼 환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 용역 공급 확인서를 교부를 하고요. 부가세 환급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료 용역, 의료 관광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주의 깊게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